불량 스토퍼 수선해야 될 때를 이렇게 하얀 페인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우리 기사가 알아서 여기는 하기가 좀 어렵던 모양이네요. 앵커 부속이 또 없대네요. 부속 사다 주고 스토퍼 앵커 하는 법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장 스토퍼 앙카 박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게 앙카제예요. 이게 하나에 물질에서 800원씩 하더라고요. 인터넷에서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돼 있죠. 구성품이. 요거를 이제 스토퍼를 이렇게 박는다 하면은 거기에 하는 해당 위치에다가 놓고 요 구멍을 드릴로 냅니다. 이게 드릴 사이즈가 잘 맞아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. 몇 인치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드릴이 맞는 드릴입니다. 요 면하고 요거 지름하고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. 요게 조금 더 커야겠죠.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. 구멍을 여기 이제 앙카가 이제 지지대인데 여기 요 속에 들어가서 구멍에다 넣고 이걸 끼웁니다. 바닥 속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스토퍼를 끼우면 이만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와시아 끼우고 너트로 조여주면 되는 겁니다. 원리는 이렇습니다. 이제 딱 바닥 속에 이게 들어갔는데 방향이 바닥 속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찢어져 있죠. 이렇게 네. 들어가서 여기를 이 이름이 뭐냐면 펀치라고 하는 겁니다. 요걸 넣고 때립니다. 망치로. 이게 이제 바닥 속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죠. 망치로 때립니다. 때리면 요게 이제 찢어 있어갖고 이게 벌어지면서 낚싯바늘처럼 무는 거죠. 그 속에 들어가서. 이게 벌어지면서. 이제 벌어지죠. 세 방향으로.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죠. 고정이 된 데다가 너트 끼우고 볼트 끼우고. 너트 끼우기 전에 이제 앙카 그 플라스틱 그거를 박아야겠죠.